사건이 또 있었군요. 근데 임목 대비 전에 궁녀가 이런 금기를 깨고 이런 일을 실제로 벌인 거예요? 임목 대비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이렇게 저렇게 궁리를 하는데 정명공주가 만약에 죽으면 임목 대비가 죽을 거 거의 확실하거든요. 누군가 이제 대신 악역을 하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죠. 이럴 때 김계시라고 하는 광해군한테 충성하는 궁녀입니다. 그렇죠. 마침 정명공주가 천연두에 걸렸습니다. 이때다 이거죠. 궁녀가 김계시예요? 이 김계시한테 포섭된 궁녀가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임목 대비 입장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혈육이 정명공주인 거 아닙니까? 정명공주마저 잘못되면 살아갈 힘을 잃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명공주가 살면 임목대비도 살고, 정명공주가 죽으면 임목대비도 죽는 지금 운명이 한패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일심동체가 되고 있는 거죠. 아, 좀 비정한 것 같은데. 자, 태어나기 전에는 못 태어나게 막 회방을 했고 태어나고 나니까 마침 병에 걸렸어. 병에 걸려서 죽게 또 저주를 했어요. 하지만 정명공주는 다 이겨내고 지금 살아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광해군 쪽도 그렇게까지 했는데 여기서 또 포기할 것 같지는 않아요. 1618년에 이 임목 대비를 후궁으로 강등을 시킵니다. 이 광해군이요. 이 역모에 관련된 임목 대비는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역적으로 돼야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운궁, 지금의 덕수궁이죠. 거기다 이제 유폐를 시키고 이제 서궁이라고 낮춰 부르도록. 그 유명한 서궁 유폐라는 그렇죠. 말이죠. 해보살제 시작이. 그렇죠. 이제 시작하는 거죠, 지금. 근데 그럼 정명공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뭐 후궁으로 되면 이제 공주에서 옹주가 되는 건가요? 신분이 정확한 후궁이 아니라 사실은 역적이 됐기 때문에 후궁으로 밑으로 내려간 거거든요. 정식 후궁이 되면 후궁 궁호를 받는데 궁호도 없어요. 그냥 그렇죠. 서쪽 사는 여자란 뜻입니다. 아이고. 서궁은 아버지의 부인으로서 애까지 낳기 때문에 아주 내쫓진 못했지 그냥 살려둔 거예요. 그럼 그 딸은 뭐가 되느냐 이거예요. 이제 정명공주는 친아들이 그럼 옹주냐? 그러니까 옹주가 아니다 이거예요. 서인으로 다 인정을 해버립니다. 서인, 평민이에요. 보통 사람이에요. 출생 공격과 전염병 공격에 이어서 이제 신분 공격까지 들어가는데. 그렇죠. 근데 영창대군에 비해서는 정명공주를 상당히 예뻐했다라고 했었는데 광해군도 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네. 임목 대비는 그냥 여성이 아니라 대비예요. 네. 대비 권한이 무섭습니다. 후계자를 선정할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게 결정적이었군요. 이러니까 이제는 영창에서 타겟이 어디로 가냐면 임목 대비를 몰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몰려가지고 정명공주까지. 정명공주가 없어야 나중에 임목 대비가 이제 또 끈을 놓을 테니까. 그렇죠. 계속 그 정명공주 타깃이 되는 거예요. 이 정명공주를 지켜내야 된다는 그 임목 대비의 마음이.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딸만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절절한 엄마. 필사적이었겠네요. 아, 그럼요. 딸에 대한 그러니까 있거든요. 그리고 이때 보면은 아예 이 서궁에다가 담장도 높이 쌓고 감시초소 비슷한 거 이런 거 그리고 문 같은 것도 중첩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두 사람을 꼼짝달싹 못하게 해요. 가택연금. 그렇죠. 가택연금 수준이죠. 근데 그 지금 그 현장이 남아있어요. 지금 덕수궁에 가면 서거당이라는 건물이 고유 때 임목왕후하고 그 정명공주와 함께 그 유폐 생활을 했던 그 건물이죠. 그때 그 무렵에 그럼 정명공주는 지금 몇 살이었던 거예요? 16살이죠. 1618년이니까. 조선시대 16이면 지금 시집가고도 남을 나이 아닌 거예요? 혈기 왕성할 때죠. 그렇죠. 애 둘은 벗어 났겠다. 산성장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네. 정말 수민들 제대로 쉴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동안 광해군 하면 왜 이제 뭐 훌륭한 군주의 자질이 있었고 근데 뭐 이런 불안한 건 정치적인 건 상황 때문에 안타까운 운명을 맞이했다 이런 생각만 하고 그런 입장만 얘기해 왔는데 같은 시기에 한 여인이 엄청 광해군으로 인해서 불행한 삶을 살았다는 게 저는 이 시각에서 지금 이 시기를 보는 게 굉장히 놀랍고 너무 새로워요. 그렇죠. 근데 또 보면 선조 때부터 계속 이어진 것이 그 뿌리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 선조 때문이에요. 네. 당신 때문에 오늘 지금 아니 그 어디갔어? 가져가 버렸네. 기승전 선조 선조 없다. 선조 없어 여기 가져가 버렸다. 선조 없다. 가져가 버렸어. KBS.